안녕하세요. 정경수입니다. 아, 날씨가 무척 덥죠. 삼복 중에 더위라는 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만 또 공교롭게 코로나19까지 등장을 해서 저희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 마스크도 써야 하고 거리 두기도 해야 하고 참 힘든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정경수의 만남 시간에는 아주 아름다운 두 분을 진행에 도움을 받는 주인공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김상회 컬럼니스트는 그동안에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셨고 특히 오늘은 연기자로서 연기 생활을 쭉 하시고 또 대학가에서 교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 모임의 단체에서도 회장직도 맡고 아주 재밌는 연기자 유주해 씨를 같이 했습니다. 오늘 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활해왔던 일상의 소중함들이 더욱 저희를 반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정경수 고문님과 진행을 함께할 김상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극배우 유주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의 대선배님 또 이렇게 모시고 진행을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네. 저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의 인연으로 또 새로운 자신의 역사를 쌓고 우리가 만남이 없다면은 인연도 없을 것이고 인연이 없다면은 만남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정경수의 만남 시간에 아주 참 특이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돼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연극 무대에서 주로 연기 활동을 해온 장두희 연극 배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지만은 또 우리 장두희 씨를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은 참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요새 장두희 씨는 명동 예술극장에서 뭐 공연을 한다고요? 예, 벌써 세 번째 공연이 되는데요. 그동안 국립극단에서 공연했던 작품 가운데 네티즌들이 선정한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시고와 복수의 씨앗이라는 중국 진나라 때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연극인데요. 저희가 이 작품을 국립극단에서 제작을 해서 그동안 국내에서만 이번까지 세 번을 공연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의 국립극단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 3년 전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았었고요. 다시 새롭게 이 작품을 하게 돼서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특히 그 장두희 씨를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면 아이고 어디서 많이 본 분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잖아 계시고 물론 연극 무대 공연을 통해서는 뭐 물론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얼마 전에 모 방송 아침 드라마에 수상한 장모의 장모 오라버니로 등장을 해서 경찰관 복장을 하고 경찰서장이죠? 네. 예, 이 역할을 하시면서 아주 특이한 배역을 아주 재미있게 소화시킨 본인인데 가장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제가 이 도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 저분이 그분이구나. 그렇게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연극 무대를 통해서 공연장에서 많이 접하신 분들이야 뭐 말할 거 없지만은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명동 예술극장에서 지금 공연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그 공연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삼복 중에 참 애먹겠어요. 예. 예. 아, 뭐 바로 이 스튜디오처럼 예. 극장에 들어오시면 에어컨 잘 나오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들어가실 때 발열 체크에서부터
다 충분히 저걸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처럼 이제 관객석도 여기 한 사람 앉으면 또 뛰어서 자리 비어서 그다음에 앉으시고 이러니까 공연을 보시는 데 있어서는 불편함은 없으실 거고 하나 불편하다고 친다면 공연 내내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보셔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좀 있지만 그래도 좋은 작품을 하다 보면 뭐 감동적인 그런 순간들이 있으면 다 잊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공연 이게 연극이 시작되자마자 이 전성 매진이라는 또 기록을 세우셨다고요. 역시 네티즌이 뽑은 연극이라서 그런가 보죠. 예, 불황에 참 약간 의외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티켓 오픈한 지 한 40분 만에 전성 매진이 됐으니까요. 네. 보통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매진이 된다든가 아니면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라든가 이런 건 그런데 연극에서 이렇게 갑자기 한 40분 사이로 매진이 된 건 거의 전례가 드물 정도의 최근에 들어서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그런 거죠. 예, 공연 문화 같은 거는 영화도 그렇지만은 관객을 앞에 두고 연극을 해야 하는 연기자들은 더더욱 고통이 많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결국은 그 한계점에 우리가 도달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좀 더 지혜롭게 해야 할지 우리 고민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전 세계적으로 현장 공연을 하고 있는 나라는 아마 저희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브로드웨이도 셧다운 됐고요. 하지만 역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파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조심스럽게 관객과의 만남을 이렇게 또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문화예술계에는 상당히 큰 타격이 있거든요. 그걸 과연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래서 공연도 예를 들어서 영상화 시켜서 스트리밍 서비스라든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런 방편도 지금 많은 제작자나 그 다음에 이 분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패턴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 이 코로나라는 것이 자꾸 등장해서 저희들도 이 좌담 중에 코로나 하니까 참 지겨울 정도인데 좀 우리가 그런 걸 좀 잊어버리고 오늘 그 우리 장두희 씨를 모셨으니까 그 연극 대사 중에 멋있는 뭐 장면 하나 좀 보여주십시오. 아, 우리 박수로 한번 좀. 갑자기 좋아졌는데 제목은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네. 갑작스러운 만남이지만 갑작스럽게 해달라고 그러시니까 그러는데 제가 50년 동안 한 370여 편의 연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78년도에 아니었네. 이제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17년 동안 뉴욕에서 주로 이제 공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 뭐 아프리카에서도 공연했고 심지어 레바논이라는 그 아랍 그런 나라에서도 공연을 하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작품을 했지만 역시 제가 연극을 처음 시작한 게 이제 1970년도인데 그때 연극의 바이블 같은 셰익스피어 작품은 저한테 잊을 수 없는 작품이고요. 한 수년 전에 군극단에서 리어 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맥베스라는 작품도 했었고 그래서 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이제 세 작품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맥베스의 대사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게 꺼져라 덧없는 촛불이여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 뭐 이런 대사라든가 뭐 굉장히 추억 같은 작품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라고 생각한다면 지블리시로 된 연극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지블리시라는 건 영어도 아니고 독일어도 아니고 불어도 아니고 어느 나라 말도 아닌 그 작가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지블로시? 네, 지블리시. 지블리시. 네. 그래서 대사는 보통 우리가 연기를 하게 되면
대사의 뜻을 알면은 감정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상황만 있고 대사는 작가가 마음대로 썼으니까 대사를 자칫 잘못 잊어버리면 상대방이 전혀 대사를 못 받는 거예요. 부조리극 예. 같은 건가? 부조리극은 전혀 아니고요. 아니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가멤논의 이야기를 네. 스토리는 그 스토리로 가고 작가가 자기 마음대로 쓴 거죠. 그 중에 대사 하나가 아드레굼네 굼레굼 드라무스 아무스 아무스 누미네 미네 플러스 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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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룸스 베리 베리 퀴케레굼 프레툼 프레툼 아! 신 쿰포 플리스 르테 파벤 팁스 르테 파벤 팁스 이런 작품이 있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그런 작품을 하게 되면은 무슨 예역인지도 모르겠네. 네. 마치 무슨 무당이 그 어? 뭐 주술을 주술 외는, 같은 어? 그런 주술을 하는 것 같아.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가멤논이 죽음을 앞두고 말하자면 유언처럼 하는 대사였거든요. 이 대사를 외우는데 재밌었던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뜻을 알면은 영어가 됐건 우리말이 됐건 외우는데 쉽잖아요. 이거는 한 달 동안 정말 머리에 쥐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대사를 외워야 되니까 전혀 뜻도 모르는 대사를 외워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연출에 의해서 물론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어떤 감정이고 어떤 상황이라는 걸 기억해가면서 해야 되니까. 근데 연극이라는 게 단순한 작업이 아니고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총체적인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을 할 때는 상대 배역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관객이 얼마만큼 이거를 잘 참여를 해서 알아듣게 이해도를 시켜야 되고 등등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제 50년 연기 생활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대사를 어떻게 지금까지 외우고 계실 수가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지금까지 외웠겠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저 잠깐 얘기했지만 370여 편 이상의 작품을 소화를 시켰으니까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저희는 아무리 암기를 하려고 그래도 이 대사를 한 줄 정도 읽으면은 그 다음 줄은 읽어버릴 수가 없는 잊어버렸는데 그 암기 특구가 뭐든 그 대사를 외우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비밀스러운 걸 오늘 다 밝히면은 밝혀요. 다음에 할 게 없는데요. 이거 만남 시간에 들어오시면은 다 밝혀야 해. 예, 저 같은 경우는 거의 24시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길을 걸어다니면서도 계속 대사를 되뇌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외워야 그러니까 통독을 하는 거죠. 완전히 외웠을 때 제대로 된 연기와 그 다음에 작품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을 같이 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로 해왔죠. 해왔으니까 뭐 지하철에서도 계속 중얼중얼 한다든가 전에는 우리 코로나 사람이죠. 없을 때는 그 하기가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 이제 마스크를 했으니까 마음대로 이제 뭐 이렇게 중얼중얼 하기도 하는데 역시 외우는 거는 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 특별한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24시간 계속 그 작품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하는 그런 도리밖에 없는 거죠.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기억력. 네, 아, 물론 기억력이 아무래도 네. 암기력이지 일종의. 네, 암기력에 네. 대한 어떤 말하자면 그런 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연극 영화 특히 이제 연극 배우들이 연습을 해야 하잖아. 네. 많은 연습을 리허설도 하고 연습하는 과정에 접촉도 해야 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서 물도 마셔야 하고 뭐 말도 해야 하고 그건 마스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럴 때 그 코로나 당장에 걸린다고 봐야지.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물론 확진자 환자가 배우 중에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일이 없지만은 만에 하나 그럴 경우도 이제 우리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그런 거 또 요새 그 연습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 요번 작품의 경우에는 모였을 때 마스크를 쓰고 연습을 했고요. 마스크를 쓰고? 네, 마스크를 쓰고 이제 연습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계속 저희가 연습장에 들어가면 바리얼 체크니 이런 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확진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스크 벗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러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연습을 하다 기침이 나온다든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연기자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여기까지 이렇게 내리고 있다가 뭐가 좀 기침이 난다든가 하면 얼른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도로 조심하면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상태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습 과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히 소극장인 경우에 관객이 거의 코앞에 앉아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침이 튄다든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어떻게 이게 차단을 시켜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끊임없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선 안고 가는 하나의 과제고 숙제가 된 거죠. 빨리 이런 것이 좀 퇴치가 돼서 저희가 안전하게 모든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게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 장두희 씨는 특히 순수 연극 연기자로서 연기인으로서 그동안에 많은 걸 지켜봤고 또 고충도 많이 겪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특히 이제 우리 한국 문화 예술을 진흥시키고 또 국가가 옛날과 달라서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지원 대책을 좀 받아본 적이 있어요? 물론이죠. 지금도 끊임없이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예술 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훨씬 많이.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지원을 하는 방법의 문제, 그다음에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거가 이제 앞으로 많이 향상이 되고 좋아지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연극의 경우에는 완전히 그 말하자면 정부나 시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그런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많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정부나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이게 펀딩이 많이 이제 지원이 돼서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훨씬 지금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국악 뮤지컬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아서 공연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 장애인 극단과 함께 뉴욕에서 9월 달에 저희가 공연을 가게 됐습니다. 이거 역시 그 복지부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가는 거죠. 아니. 공연을 해외 공연을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야, 이거는 놀라울 일이네. 예, 지금 예. 미국 자체가 모든 것을 폐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진 곤욕을 다 치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외신 보도는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뉴욕의 브로드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공연을 이제 완전 셧다운해서 이제 안 하게 돼 있는데. 그 외에 예를 들어 사설 극장들 있잖아요. 거기서는 지금 우리나라 대학로에서도 공연을 소극장이나 그다음에 중극장 이런 데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대한 대처를 하면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가는 극장이 뉴욕 시티에 속해 있는 The Secret Theater라는 극장인데 거기서 공연을 하게 됐죠. 그렇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아까 좋은 얘기했어요.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랬는데 아마 금년이 연극의 해? 네. 어떻게? 난 또 처음 들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뭐 영화의 해도 없고 연극의 그 어떤 뜻입니까? 저는 뭐 발자크라는 소설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연극은 그 나라의 문화의 얼굴이다, 상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연극이라는 게 뭐 대본이면 문학인 거고 그다음에 무슨 무대 세트다 그러면 미술인 거고 그다음에 뮤지컬이면 음악이 있어야 되고 뭐 음악이 있으면 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예술의 장르가 모여서 하는 총체적인 예술 행위인데 종합예술이죠. 네, 종합예술이죠. 말 그대로. 저희 문체부에서 이걸 연극의 해로 이렇게 지정을 해줬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희들 연극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저변의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어떤 이슈가 되고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연극의 해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예를 들면 청소년을 위한 연극, 그런 교육 연극 쪽이죠. 비단 늘상 그 상업적인 연극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그 커뮤니티를 위한 그런 연극. 지금 우리 서울시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강북구에 구립극단이 있고 서대문구에도 구립극단이 있고 서초구에도 구립극단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마다 이렇게 극단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자체가 예를 들면 뭐 서대문구의 어떤 특별한 이슈나 거기에 생활을 했던 어떤 생활인을 모티브로 해서 작품을 했을 경우에 자긍심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연극이라는 것이 다양한 저변 확대와 다양한 그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연극의 해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연극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공헌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문화예술에 특히 이제 연극인의 해, 연극해 뭐 그렇다면서요. 네, 연극. 그럼 뭐 특별히 뭘 해주는 겁니까 정부에서 그 해는? 아 그러니까 뭐 특별히 예를 들어서 한다고 재정만 했지 또 재정해서 그 의미를 살리냐 이 말이지. 아 물론이죠. 그러니까 뭐를 뭐 세미나도 좀 열 계획이 있고요. 각종 행사. 네네 각종 행사들이 많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연극제도 곧 하고 해마다 하는 전국 연극제. 네. 아 연극제도. 네 연극제도 특별히 하고. 네 연극제도 코로나에 관계 없이 지금 네, 하겠다고 네. 공표가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저 유주혜 씨가 그 관계를 좀 합니까? 아, 저는 연극제. 이제 저도 아니 지금 잠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저도 소극장에서 8월에 공연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 배우들은 사실 생활상에서도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연습 나올 때 건강한 상태로 나와야 되는 게 의무적인데 사실 관객은 모르잖아요. 그렇지. 예, 관객은 어떤 분들이 오실지 또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이 왜냐하면 사진도 같이 끝나면 찍어야 되고 이제 뭐 무대 밖에서 인사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사실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관객분들도 부담을 갖고 보실 것 같아요. 저희 건강한데 침이라도 조금 이렇게 말다가 열변을 토하다가 이렇게 하면 아니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참 그게 걱정은 되네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까 또 지원 사업을 또 많이 하셨다고 너무 부러워요. 저도 지원 좀 받아서 연극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연극인의 해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에는 특별한 많은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비용 재정적인 거를 국가에서 많이 후원한다 이 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대한민국 연극협회라든가 배우협회 단체가 많죠. 네, 이런 협회 차원에서도 많은 펀딩이 돼서 다양한 쪽으로 지금 말하자면 공연 쪽에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오늘 배워가는데 저 미국에 가시기 전에요. 그래도 준비를 어쨌든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가셔서 문화나 또 언어 차이가 있을 때 선생님은 그런 그 차이를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거기에서 연계를 또 그래도 하셨는지. 뭐 문화의 차이는 있지만 특히 뉴욕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에 그 연극을 보시는 분들이 이미 상당히 글로벌라이즈 돼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들이라서 멕시코 말로 이제 공연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거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자막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자막을 전혀 안 쓰고라도 스토리 시놉시스만 가지고 작품을 감상한다든가 굉장히 그런데 대해서 상당히 오픈이 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뉴욕에서 공연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이게 어떤 프로젝트의 일환이냐면 Korean Theater Festival in New York이라고 그래가지고 금년이 5회째입니다. 5번째의 작품을 이제 저희가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 이거를 주선하는 친구가 미국 친구지만 뉴욕시에서 펀딩을 받아가지고 이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제가 우리 말로 공연한 적도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그랬을 때 관객들의 얘기 가운데 뭐냐면 오 한국 언어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프랑스에서도 공연한 적 있지만 불어를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참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연극을 보면 무지무지하게 딱딱하고 할쉬하고 그런 언어가 없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언어는 결국은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아름답게 들릴 수도 있고 음악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서 공연을 하면서 우리말로 공연해도 굉장히 스스럼 없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26살 때 미국을 간 거잖아요. 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은 극단마다 그 언어를 코치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축구를 하면 왜 네. 골키퍼만 네. 가르치는 코치가 집중적으로. 있듯이 집중적으로 그렇죠. 네, 코치가 그래서 언어에 대한 거 거기를 이제 코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작품을 하는데 그 여자분이었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조그만 연습실에서 한 단어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turn, 그 돈다란 turn.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둘이 이렇게 앉았잖아요. 그럼 그 여자분이 turn. 그럼 저는 입 모양하고 귀를 굉장히 집중해서 turn. 근데 아니라는 거죠. 또 하면 또 turn. 그럼 난 또 그대로 따라서 turn.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6일 동안요. 한 단어를. 와. 하루에 3시간씩. 아. 저 나중에는요. 진땀이 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유 이거 안 하면 안 했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혀가 잘못되어 있는지 귀가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병원에 가서 이 혀를 수술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뭘 느꼈냐면 요즘 우리 연극계에서 우리의 화술 한국어를 정말 맛깔나게 스탠다드하게 우리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언어에 대한 훈련, 우리가 교육적으로 연극을 하게 되면 이미 그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연극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그 조그만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에 대한 사회적 기능, 사회적 소통을 배울 수도 있지만 이 스피치, 언어에 대한 훈련을 또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이 연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은 상업적인 거를 떠나서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네. 연극의 해를 통해서 많이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극 무대에서 연극을 계속 했다라는 장두희 씨의 어느 정도 이력을 이해할 만해요. 50년. 반세기에 반세기. 네, 그렇죠. 반세기 동안 계속 370몇 편의 작품을 소화를 시켰고 주로 무슨 역을 많이 했어요? 아니, 굉장히 다양한 역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서울연극제에서는 이제 심청의 신봉사 역을 했거든요. 와, 신봉사 역을 하는데 이게 연기를 하게 되면 첫 장면에는 이렇게 보통 그 안경을 안 쓰고요. 예. 그냥 하는데 눈을 감고 해야 되니까 감고 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저 그러면서 야 이게 장애인 분들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는 Theater by Blind라는 그 맹인을 위주로 한 연극 단체가 있어요. 외국엔 그런 말하자면 장애인 극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National Theater of the Deaf라는 그 극단인데 유진 오닐 Theater Center라고 거기를 중심으로 5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토니 연극상도 두 번 받았고요. 예. 거긴 뭐 연극뿐만 아니라 뮤지컬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특히 그
장애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극단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글쎄 이 연극의 역할이 그냥 단순한 것보다도 많은 교육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그런 쪽으로 좀 일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주로 그 저는 이제 우리 장두희 씨를요 솔직한 얘기로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만났어요. 수상한 장모라든가 신문고라든가 뭐 등등 이런 거 많이 하셨죠. 많이 한 게 아니라 그런 걸 했죠. 했는데 그 화면을 통해서 장두희 씨를 볼 때에 조금 약간 험상궂고 또는 와일드하고 막 이런 모습으로 인식을 했거든. 예? 악역만 했죠, 악역은? 예, 뭐 얘기하자면 악역 같은 거. 예,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만남의 시간에 이렇게 뵈니까 다정다감하고 어떤 면에서 오히려 여성적인 면이 많아. 그런 거 보니까 그 학력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고대 국문과를 들어갔고요. 예. 국문과는 저는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아버님한테 저 중대 연극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절대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인이 되고 싶어서 제가 이제 그동안 시집을 세 권을 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문과를 들어갔는데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 국어, 우리의 언어를 마스터는 아니지만 많이 접할 수 있었고 우리 문학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지식적으로 갖게 됐었고요. 고대 국문과를 다니면서 이제 연극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지금도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고대의 연극부가 굉장히 그 대학극에서도 상당히 그 활성화되어 있던 동아리였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가에서는 유명했어요. 그렇죠. 여운계 선배라든가 네. 손숙 선배 뭐 이런 분들이 다 박규채 뭐 이런 선배들이 나왔던 데고 거기서 이제 연극을 공부를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동아리니까 본격적으로 연극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센터 서울예술전문학교를 들어갔죠. 대학을 졸업하고. 네, 대학을 졸업하고요. 또 전문학교로. 전문학교를 갔죠. 아, 대단하구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전문학교를 갔다는 것에 대해서 고대 선배님들 특히 연극부 선배님들이 너 어떻게 4년제 나온 애가 전문학교를 가느냐. 그런데 저는 본격적으로 전문적인 걸 배우고 싶다 이래서 이제 그래서 연극과를 졸업을 하고 다시 무용과를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무용을 해야 연기자가 몸을 쓰는 건데 어떻게 한국적인 몸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무용과를 들어가서 전공은 한국무용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그 김숙자 선생님이라고 도살풀이 하시던 분인데 유명하시죠. 도살풀이 하는 선생님한테 4년 반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시조를 하셨던 김호라 선생님한테 시조창을 배우고 뭐 이은관 선생님한테 뭐 배뱅이 굿도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것에 대한 공부를 무용과 다니면서 하다가 대학원도 다니고 싶어서 이제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대학원을 다녔죠. 그래서 이해랑 선생님 뭐 이런 선생님한테 공부를 했고 그러다가 미국에서 1978년도에 UN에서 세계 어린이해로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어린이해를 맞이해서 세계 37개 나라의 연극인들을 뉴욕에 모아서 8개월 동안 작품을 두 작품을 해서 순회 공연을 하자 이런 프로젝트에 제가 이제 한국 대표로 가게 됐죠. 그래서 저는 미국 갈 생각도 전혀 없었는데 뭐 저한테 그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뉴욕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 1년만 더 있자, 1년만 더 있자 그러다 보니까 17년이라는 세월을 뉴욕에서 보낸 거죠. 아까 미국에서 활동하실 때 어린이 또 장애인 말씀하셨잖아요. 그 장애인 연극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한데 조금만 더 부연 설명 좀 가능할까요, 선생님? 그럼요. 그러니까 미국의 장애인 극단들은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꺼번에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모여서 작업을 하게 되니까 자연히 서로 간에 그 어떤 소통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해도, 그다음 배려심 이런 게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해서 작품을 굉장히 장애인 위주의 뭐 헬렌 켈러라든가 뭐 이런 작품을 하는 걸 뿐만이 아니고 얼마 전에는 그 스프링 어웨이크닝이라는 그 이름난 뮤지컬을 그건 뭐 전혀 장애인은 아니지만 한 가정의 문제를 다룬 그런 작품인데 그러니까 뮤지컬에서부터 코미디에서부터 정극에서부터 많은 작품들을 하면서 어떻게 장애인들이 예를 들면 사회에 적응을 하고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비장애인들은 이런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프로젝트라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굉장히 훌륭한 극단의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지혜 씨도 연기자니까 네. 너무 부러워요. 선배를 만났는데 선배님 너무 좀 부러워. 50년을 연극 얘기를 한결같이 걸으셨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존경을 넘어서 이건 어떻게 경이로운 왜냐면 사실 연극인이라 연극인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참 힘든 얘기거든요. 아이고, 배고프죠? 네. 솔직한 얘기. 네, 고생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선배님. 네. 지금까지도 고생하는 거죠. 근데도 너무 밝아 보이세요. 아, 그래요?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50년을 하셨으면요. 얼추 따져도 이렇게 연세가 나오는데 아,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별 말씀이에요. 그 비결이. 아, 비결이요? 네.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저희들. 젊게 사는 비결. 아,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이렇게 생활은 조금 힘든다 치더라도 연습장에 들어가면 너무 행복하고 그다음에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거.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가능한데요, 선배님. 아니,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연극 연습을 하게 되면 늘상 끝나고 나서 술을 한잔 한다든가 뭐 그런 게 모임이 많잖아요. 뒤풀이라고 그러죠. 네, 뒤풀이. 네, 네. 그다음에 쫑파티 뭐 이런 거. 네. 저는 술을 완전히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좋아했는데. 예, 원래는 좋아한 것보다 연극을 하니까 많이 강제로 마셔야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가면서부터 완전히 끊었고요. 예. 그 다음에 저는 육류를 전혀 안 합니다. 채식주의자고? 예, 채식주의자라기보단 생선을 먹으니까 완전한 채식주의자는 아닌데 육류를 안 한 지도 벌써 한 40년 됐고요. 술을 안 한 지도 한 40년 됐고. 그래서 그렇게 날씬하구나.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이제 몸풀기, 이제 배우들이 하는 워밍업이라는 게 있어요. 요가 비슷한 거. 네, 요가는 아닌데 개인 체조. 하여튼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는 건 그 배우들을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도 오늘도 하고 왔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한 시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늘상 하고 있기 때문에 늘상 저의 컨디션을 늘상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편이죠. 네, 그 연극이라든가 또는 드라마라든가 이제 이런 것이 섭외가 들어와서 공연을 또는 연기 뭐 출연을 하고 뭐 그런 시간 말고 좀 쉴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잠 어느 때 잠깐? 네. 매일 매 시간마다. 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잠자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 수면을 취하는 것이 최고의 저는 휴식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글 쓰는 작업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버릇이 뭐냐면 책을 늘상 세 권을 읽습니다. 한 권을 읽으면 왜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권을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에 대한 걸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것이냐. 이거는 저의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저의 좌우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렇게 생활을 해서 그런지 감각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젊은 친구들보다 어떤 때는
굉장히 새로운 걸 많이 이렇게 제시하기도 하는데. 아니 외모도 그러세요. 아 오늘부터 고기를 끊는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적당히 드세요. 아 근데 고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것이 그렇죠. 예, 요새 학설로 나와요. 아, 예. 고기는 적당히 들어라. 예. 왜냐하면 그 단백질이 많이 섭취가 되어야 힘을 쓸 수 있단 말이야. 네. 힘을. 네. 근데 생선 아니면 야채로만 40년을 버텼다고 했는데 네. 힘이 없겠네. 아,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 에너지라는 거는 물론 그 물리적인 어떤 힘도 필요하지만 물론 그렇겠지. 늘상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한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컨디션이 돼 있으면 절대로 그 육류를 많이 하는 배우들보다 떨어지진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신체 리듬을 항상 이렇게 유지하는 안정적으로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기가 참 힘들거든요. 힘들죠. 네. 쉽진 않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도 이 연극을 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연극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연극을 하고자 하는 후배들, 시작하고자 하는 후배들, 또 연극을 하고 있는 저 같은 후배들에게 연기자는 이래야 한다, 꼭 이래야 한다, 뭐 이런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선배님 만나 뵙기도 진짜 어려우신 분인데. 예.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귀국해서 지금까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간간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교육적인 연기 수업도 하고 그러지만 연기는요 어떤 그 직업적인 배우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네. 연기라는 거는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내적인 어떤 충동이나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매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그다음에 청소년이건 아니면 굉장히 연로하신 어른들이건 이런 연극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의견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네. 하고 싶으신 분은 모여서 네. 그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유 선생님이나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기꺼이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남의 시간에는 연극 배우 50년 동안을 오로지 외길 인생으로 살아온 장두희 연기자를 모시고 그간의 인생살이의 모든 얘기를 좀 종합해봤습니다. 물론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죠. 다음 시간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은 또 장두희 씨를 모시고 재미있는 연극계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또 이 더위에 마스크, 거리 두기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안정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힘드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공동사회를 이루고 사회와 국가가 건강하게 잘 살아가려면은 서로 지킬 것은 잘 지키면서 모든 것을 행해 나가는 그런 사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야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하시고 코로나19 사태를 잘 지혜롭게 이겨나가면 또 소광이 비칩니다. 터널을 깜깜한 터널을 나갔을 때 밝은 하늘이 보이잖아요. 막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건강하게 행복한 생활을 해주시길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